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지난해부터 이 중국의 어떤 신탁 회사들 이제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위험하다. 그 사이에 또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중국 개발업체의 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주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파산을 이제 신청을 이제 파산을 그러니까 결정하고 신청하고 이 받아들이는 이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주그룹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창업한 회사고요. 또 비상장 민영 복합기업입니다. 6개의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갖고 있고요. 또 지분만 갖고 있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만 5개 자산 운용사, 4개의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를 갖고 있고요. 네. 자산 규모만 신탁회사의 9위 정도 되면서 한때 잘 나갈 때는 184조 원을 좀 상회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예,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이런 금융업을 하는 기업인들 간에는 서로 연계가 되면서 뭐 그 클럽 같은 경우를 많이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는 기업인들이 눈치가 빨라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 기업들 이런 그 클럽에 한번 저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항상 속담들 그리고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업 법칙들을 서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아름다운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있지 않고 좋은 시절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화랑 국면을 이어왔는데 네. 30년간 계속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꺾일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시 주석이 공동 부유를 들고 나오면서 과다 이익 편취 기업으로 부동산 기업을 꼭 짚고 2000년 8월에 세계 레드라인 그리고 헝다 기업 파산을 신호 삼아서 알아서 기라고 했는데 중주기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시점을 기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헝다 그룹에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비구인의 대출을 오히려 확대시켜주는 역투자 전략을 하면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파산했는데요. 예. 무려 작년 그 여름 이후에 36개에 달하는 투자 상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크게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절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이거 등력은 노래 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정말 이제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베이징 법원이 지난 5일이죠? 중주그룹의 파산 신청 이걸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그럼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판결문을 보니까 기한 내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산이 분명히 부족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업 파산과 관련된 신청을 아주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그 중주그룹의 감사에 의하면은 현재 부채가 무려 86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자산은 한 18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금의 4분의 3 정도만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재판 절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들의 한 70% 정도를 할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자 원금의 13% 정도 잘해야 이 정도밖에 건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주그룹의 그 펀드들이 대부분 3호 형태, 그러니까 50명 이하의 투자가들을 모았는데 이 자금들이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 간부라든지 자산가들, 기업인들 대상으로 모였던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중국의 소비를 리드했던 이런 부자들의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파장은 뭐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18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보증을 해줬는데요. 이를 중국에서는 강성 테무라고 합니다. 확실한 상한이 붙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중국이 그 자산 운영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암묵적인 보증을 처리한다는 정식적인 공문이 지금 하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 쪽에 투자된 신탁 상품들과 관련해서는 환매 요구가 계속 빗발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인플레이션 기회에서는 모든 상품에 투자하면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블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그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이 아닌 넌뱅킹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원금 보장이라든지 다양한 쪽에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는 바처럼 이제 상품에 대한 규모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과거에는 장기 채권이라든지 회사채를 좀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장기 채권들, 특히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줬는데 현재 지방정부는 한정치상자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요. 네. 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도 철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금 손실 실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 중추그룹의 파산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천조 원에 달하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몰고 온 신탁 산업의 침몰은 중국 경제를 떠받쳐 왔다는 대들보 하나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제 이 대들보가 사라졌다는 것은 중국 국채 아니면 지방정부 채권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이제 앞으로 강등이 된다든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엑소도스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그리고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중국의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CDS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현재 5년물 중국물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65BP로 지난주에 50BP 정도에서 지금 급속히 상승을 했고요. 과거 최고인 90BP까지 올라간다면 위안화도 빠른 속도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전면에 있는 회사들, 일반 소비자들이 상대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곤란을 겪고 자금 경색에 빠지고 또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도, 중국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이 그림 방금 말한 그림자 금융 뒷단에 있는 회사들까지 이렇게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여기까지 좀 손을 써놨을까요? 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림자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 정부가 그동안에 대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융자 평대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들이 숨겨져 있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들 공식 채무를 보면은 일경 1천조 원, 숨겨진 채무까지 포함하면은 그림자 금융의 두 배가 넘는 7천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게 올해 특히 그 융자 평대와 관련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85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채무가 이러니까 비공식적인 채무까지 만기가 돌아온다면은 내년 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채무상은 2026년도까지 급속도로 악화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에 누가 돈을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진핑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그 부흥을 스크래치 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와 관련해서 동결 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동결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로 비유하면은 인공호흡기를 대고 또 상면전
성장을 위해서 코야 관을 주입해서 유동식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익한 신규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자금들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실 기업을 통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쪽에 귀중한 실탄을 낭비하다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이 3류 경제 국가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도 고민해야 볼 사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게 중국에 지금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당장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이제 가능성과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부동산과 관련된 지수를 산출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해서는 KB금융 그 은행이 이런 거를 사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도 중국 지수 연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지수를 산출하는데 현재는 28개월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연말 연초에 40개 도시의 주택 거래가 26%나 감소를 했고요. 네. 소도시 같은 경우는 무려 50%나 거래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가격도 빠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750만 채 미분양 주택이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량은 계속 넘쳐나고요. 또 가격은 하락이 계속이 되면서 현재 신규 공급이 올해 없다는 전제 하에서 1급 도시들, 저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만 하더라도 신규 주택의 재고 소화 기간이 한 평균 한 14개월 정도 걸리고요. 2급 도시라고 하는 그 각 지방정부의 수도 같은 경우에도 한 19개월 정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2천만 채까지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이게 쏟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중국 경제의 그 뇌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 경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바처럼 올해 5% 성장은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4% 성장도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가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70%를 차지합니다. 예. 이 때문에 집값이 5% 하락한다면은 아무래도 주택 자산이 3,500조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도 위축될 수 있고 고정 자산 투자도 할 기업이 없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 경제는 현재 상황은 폭풍 전에 고요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진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은 그거에 비해서 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기사나 뉴스나 뭐 이렇게 여러 개 전해지는 소식이 뭐 굉장히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진핑의 이런 치적 사업에 스크래치를 내는 공무원들 그 같은 경우, 그죠? 예,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소문나지 않게. 예, 그래서 뭐 이야기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딴 소식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도 못하고 있고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SNS에 돌면은 바로 1초 안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 문제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추측을 해보는데 예. 이게 제일 이제 지금 다가온 게 대만 총통선거예요. 그쵸.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죠? 벌써 지금, 그렇게 됐네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라이칭더 민주당 라이칭더하고 허위 국민당 후보하고 이게 격돌을 하는 양상인데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앞서 있습니까? 네, 지금 오차 범위 바깥으로 현재 여당인 그 민진당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후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샤이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이라든지 네. 여성층들 같은 경우도 이미 표와 이제 표심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서 친미 쪽으로 대만이 계속 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회색 전략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지난 12월 달부터 대만 특히 그 공군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파이 풍선을 계속 12개씩 날리고 있고요. 네. 또 9일에는 대만을 향해서 인공위성도 발사하면서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도 해줬고요. 또 대만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기계, 농수산물, 섬유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 우대 관세를 폐지시켰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강원적인 측면에서 계속 압박을 해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모든 그 역량을 동원해서 대만을 공격하고 있지만 대만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를 지키지 않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특히 자유가 상실당하고 행복한 감시 사회로 전개됐던 홍콩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중국과 친해졌을 경우 중국과 일국양제를 맺었을 경우에 젊은 층들 그리고 여성층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정권 교체가 되어왔는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국가 상존을 위해서 뛰어넘는 이슈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확실하게 민진당이 세 차례 정권을 집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책임이 커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중국의 책임이 크지만 중국 굉장히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민진당이 됐을 때 혹시라도 뭐 군사행동을 한다던가 뭔가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바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은 자신의 고유 영토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꼭 손에 넣어야 된다는 핵심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무력으로다고 뺏겠다는 것을 여러 번 공언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노선을 걷고 있는 그 민진당이 됐을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번 추베도 43장에서 앞으로 당분간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 된다고 2000년 전에도 예언이 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1996년도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때처럼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즉각 올해 1호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중국군에게 군사 개시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군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그 주요 해협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대만 해협 봉쇄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적 위협을 제기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동 함대를 포함해서 대만 해협에 즉각적인 그 파견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북아까지도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몰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 해상 그 물동량 그리고 그 이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 수입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미국 얘기하죠. 그럴까요? 네. 이제 미국 글쎄요. 이게 새해 들어서 이제 증시가 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 많이 이제 궁금했고 사실 이제 연말에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좀 숨 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새해 좀 전망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주식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역실적 장세를 지나고 있는데 언제 금융 장세로 전개되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느냐 문제인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74명이 답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12월 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이번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IS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2월 달부터 3개월 만에 회복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호황과 불황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도 50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이제 그 ISM 제조업 그 위원회 티머시 필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그런 촉이 왔다는 그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많은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실물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랜 경험 법칙상 하반기에는 분명히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는 미국이 금융 장세에 들어서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의 경기 회복되기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번 2분기와 3분기에는 분명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주도군이란 말이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7개 종목이 주도를 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경기의 그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얼마만큼 빨리 좋아지느냐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공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무려 14.1%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는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4%지만 내년도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전용 파워 반도체가 아무래도 재고가 지금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재고가 바닥인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급속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기술협회 같은 경우는 미래와 관련되어 그 수요 동향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서 올해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2030년까지 생성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3%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혁신적인 그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애플도 현재 그 핸드폰에 개인 AI가 지금 탑재되면서 그렇죠? 생성형 AI가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와 관련된 클라우드와 관련된 AI의 관련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대형 하이테크 주라든지 AI, 그 전기 자동차형 반도체 수요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의 재고 조정이 끝난 이 그 기업들 중에서 아무래도 수혜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내년도까지는 좀 장기 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주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년 이제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 요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선이요. 대선. 그렇죠. 대선. 뭐 일단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이제 유력할 것이다라고까지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분위기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다음 주 15일 날이면 아이오와 국가 공화당의 그렇죠. 그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현재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율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49%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자리를 놓고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플로리다 지사인 디센티스가 서로 경쟁을 지금 벌이는 구도인데요. 아무래도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은 3월 달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네. 11월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스윙 스테이트
사이트 7곳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라는 독특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지지율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하나만 우세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트럼프가 우세지만 이 지역이 또 이상하게 민주당이 우세가 거의 확실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 막판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앞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예. 경기가 좋고 그리고 주시장이 화랑일 때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미국의 역사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구관이 명관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당의 선거나 주가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트럼프의 재판과 그리고 법정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뭐 현재 가장 무거운 죄와 관련돼서는 연방의회 난입과 관련된 폭동을 선동한 죄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시였기 때문에 면제 특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그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을 계속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적을 살해했다든지 쿠데타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면책이 되느냐고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확실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특히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X세대들 65년선부터 80년대 생들인데 이들은 양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보다는 제3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세론이 확실하다고 확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뭔가 잘못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잘못되지 않아서 했을 때 이걸 따라잡는 전략이 중요한 건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발표됐던 로이터와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론은 현재 그 지지율이 서로 동등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고령에 대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계속적으로 잦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뭐 좀 말실수도 있고요. 보행 중에 다리를 딛는 이런 그래요, 모습도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도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1순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내 여론 그 비호감이 무려 59% 그리고 호감률이 33%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부통령 그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안 거죠. 좋아하네요.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오바마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22조에 보면 누구도 2회를 넘는 대통령으로 선출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통령은 이런 조항이 없다는 부통령은 겁니다. 부통령은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 오바마 복귀를 원하지만 오바마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가 후보로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그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부부가 나왔을 경우에만 공화당을 이길 뿐이지 다른 후보가 나오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현재 인재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사람 없네요. 예. 정말 없네요. 이게 언제적 이제 오바마를 다시 소환하고 뭐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 중국 내 부패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러 차례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 인민해방군의 로켓군의 부패 문제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네. 이게 액체 미사일에 이제 넣는 연료가 있잖아요. 네. 이거 액체 연료. 그렇죠? 근데 이거 물을 넣었다 이제 이런. 맞아요. 그 얘기 나왔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라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부패가 심각한 건가? 이거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좀 액체를 넣는 거는 아주 그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고체 당연하다고. 예. 고체 연료와 관련된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빼내서 자신이 호구를 구워 먹
먹는 연료로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재 그 지난 5월 달이었죠.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 중국이 화가 나서 미사일을 12발을 쐈는데 이 12발 중에서 6발만 그 엄청난 면적의 대만 해협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불발이 되면서 일본 이이지 쪽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한 발은 어디로 갔는지 중국인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부패는 하나의 문화고요. 또 부패 문화 대국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공자님 이전에 나왔던 중국 단어죠. 부패, 썩을 부자, 패할 부자인데 이 썩을 부자를 보면 윗변의 정사정, 아랫변은 고기육입니다. 공자님 시절 이전에도 관의 로비로다가 돼지고기를 바쳤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중국 군대 부패는 아주 역사적입니다. 네. 청일전쟁이 1994년도에 일어났는데요. 또 청군이 일본에 대피한 원인이 부패로 인한 군율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중국의 북양 함대 같은 경우에는 대포와 포탄이 불량품이 납품이 됐는데요. 중국 그 함대에서 대포를 쐈는데 일본 함선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함선이 말짱했다고 합니다. 대포 알 자체가 콩이나 진흙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진흙. 해군이 도망쳤고 예. 그리고 육군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이 병사의 급여까지 갈취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급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교들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형편없는 보급 때문에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고가 위성이라든지 로켓, 장비 조달에 쓰는 그런 예산을 많이 쓰는 로켓군이나 장비 조달부 같은 경우는 부패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장교를 장교 중에 4분의 1 정도로 배치를 하고 여기에 예산을 4분의 1 정도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굴러온 돌인 그 중국의 푸젠방들이 현재 자신들의 권력 기반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밀려났던 중국의 그 군부들 같은 경우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이나 로켓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은 원한은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원한을 지금 싣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시진핑에게 폭탄을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군대를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숙청하고 부패 단속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원한이 더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저히 해결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왜 안심이 되는 걸까요? 아니 뭐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너무 의외여가지고. 의외죠. 예. 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통제가 안 된다니. 그렇죠. 아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이슈 오늘도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